이봉규 TV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초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파격 이벤트인데요. 더 33, 1 플러스 1에다가 16병을 추가해서요, 총 76병을 드립니다. 파격입니다. 6, 7년근 한 뿌리 입은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이 들어있습니다. 16 68-3337로 전화하시고요.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인데 0.1%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한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화 1668-3337로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TV에서 푹푹 드립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주변에 선물 줘서 좋고 파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법조계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자, 노웅래 방탄. 야, 이 무지막지한 놈들이네. 예? 노웅래는 이제 그 연습 상황이고, 연습이지 그제 그다음에 그 이재명이지. 실전. 실제 상황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단합할 수 있는지 예행 연습, 예행 연습이지. 리허설. 이게 그 연습이라는 거죠. 네. 노웅래는. 근데 저는 그 제가 주장하는 거는 항상 그 훈련, 연습하고 그 실전은 다릅니다. 이 노웅래 건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하게 단합해서 기억시키죠. 그러나 이재명 실전 상황에서는 다를 것이다. 그 이유를 제가 이게 네 가지를 적어온 겁니다. 오케이. 그 그럼 이유. 이재명은 구속 체포동의안 부결된다. 체포동의안의 가결이지. 그렇죠. 이재명은 예. 가결. 오호. 노웅래하고 다를 것이다. 노웅래하고 다를 것이다. 오케이. 이번에 노웅래가 제가 연습 훈련 상황이라 했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걸 뭐라 합니까? 실전 민방위 훈련해야지. 민방위 훈련. 민방위. 근데 그 민자를 이재명 할때 명자로 바꾸면 돼. 명방위 훈련. 이번에는 이게 이재명을 방해하는 명방위 훈련. 명방위 훈련을 한 거죠. 예, 근데. 민방위 훈련이 아니고 명방위 훈련. 이재명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노웅래는 그 일사불란하게 완전히 부결시켰잖아요. 명방위 훈련을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실제 이재명이가 이제 그 체포동의안에 올거 아닙니까? 구속되면. 그때는 이제 그 다를 수밖에 없다. 왜 다르냐? 네 가지. 네. 자, 첫째, 네. 노웅래하고 이재명이 다른 게요. 첫째는 이제 그 이재명은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그 뭐, 엄청. 노웅래는 한 건이니까 부결시겠지. 근데 이재명이는 혐의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럼 혐의마다 이게 체포영장 동의안이 올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1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전과 14범이 된다 했잖아요. 앞으로 이게 뭐 엄청나게 올 겁니다. 대장동, 미래, 백현동, 쌍방울, FC. FC. 그 그 다음에. 다음에 2402호, 대북 송금 안부수, 그 다음에 법인카드, 그 다음 배소연, 이런 식으로 이게 전과 10개가 더 오는데, 그때마다 이게 부결시킨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하나면. 하나면 이게 노웅래처럼 부결이 돼도 이 전쟁 동시다발적으로 10개가 가까이 되는데 이걸 다 부결시킨다 체포영장을 이거는 이제 어렵다 이게 첫째 차이에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노웅래는 반란표가 거의 없었죠. 적이 없잖아. 근데 이재명은 반란표가 많다. 대표적으로 이게 반명 다른 말로 이게 친문이라 하죠. 문재인 친문들은 요인데 이재명이 우리가 같이 이게 죽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렇지. 이재명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갈라서야 되겠다. 벌써 목소리 낸 사람 많아. 이런 사람이 많아요. 많아.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낙연 지지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소 있잖아. 한 7, 80명 되거든요. 어우. 여기도 이게 그 이재명하고 왜 우리가 한통속으로 같이 이게 끌려가 죽느냐? 이재명하고 이제 그 손절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는 그 민주당의 길이라고요. 여성에게 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원욱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김종민 이런데 그 당에 가보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런데 반명 인사가 엄청 많고 최근에 급속히 탈명 인사들이 늘어납니다. 탈명 이재명을 탈출하자.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재명하고 엮이면 안 된다. 이런 게 반란표가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러면 과반 출석이 과반 아닙니까? 그지. 예. 막 이게 이제 비밀 투표잖아. 그럼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도 한 20명 정도면 반란표 넣어도 통과되잖아요. 그렇지. 상당히 많다 봅니다. 노웅래는 나름대로 이게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롱에서 3억이 넣은 거는 재질이 안 좋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혐의만 보면 6천인만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재명의 혐의는 크고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그 반란표들이 민주당 내에서 왜 다른 당에서 어차피 다 찬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체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다르다. 노웅래는 적이 없이 원만한 성격이었지만 지금 이게 이재명은 포스트 이재명. 예. 이재명이 죽으면 내가 당권 잡아야 된다. 그렇지. 같이 갈 수 없다. 적이 이런 많아서. 이게 반란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또 세 번째 이유는요? 세 번째. 예. 검찰의 의지가 다릅니다. 강합니다. 아, 노웅래 노웅래는요. 검찰에서 이제 그 불구속 기소할 것 같아. 네. 왜냐하면 국회 뜻을 존중해서, 뭐, 노웅래도 핵이 끝나면 다시 영장 칠 수 있죠. 그렇지. 그런데 네. 영장 치면 다시 구속돼도 또 핵이 중에 석방 요구하면 국회가 또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예를 보면요. 국회에서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요. 대부분은 불구속 기소했어요. 대부분은. 네. 이 말은 꼭 불구속 기소할 이유는 없죠. 네. 이, 얼마든지 핵의가 아니면 예. 다시 그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예. 실제 그런 예가 있어요. 언제냐? 예. 옛날에 2003년 한번 보세요. 2003년. 누구야? 그때 이제 그 노무현 때죠. 예. 2003년. 그렇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우리 최돈웅이라고 한나라당에. 아, 최돈웅, 맞아. 강원도에. 예. 강원도에. 최돈웅. 이분도 그 차떼기 사건 해가지고 그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유명한 정대철이 있잖아요. 노무현이가 형이라고 불른 네. 그때 그 민주당의 대표였잖아. 정대철. 이런데 정치인들이 뇌물을 많이 받았어요. 2003년에. 그래서 이제 7명을 구속영장 했더니 국회에서 7명을 다 부결시킨 거야. 오, 7명을 다. 네. 7명을 영장했는데 왜 여야가 한동성이 됐으니까 7명이 다 부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그때 불구속 기소했냐? 그게 아니고. 다시 이제 그 다섯 명을 구속영장 청구한 거죠. 네. 핵이 없을 때 다섯 명이 구속됐어요. 오. 이 말은 이제 1년 내내 핵의를 하루도 안 빠져 핵의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때 핵의가 아닐 때 검찰이 청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그래 할 겁니다. 아, 이재명을. 노웅래는 아니, 근데 이게 6천이니까 한 번이고 불구속 기소로 가는데 이재명이를 만약에 부결했다. 그럼 핵의가 끝날 때마다 계속 청구할 거야. 검찰에서. 왜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게 검찰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뭐 이번에 1월 또 8, 9일부터 또 이제 임시연다 연다잖아. 네. 원래 1월 달에는 다 쉬었거든. 네. 이게 이재명 방어하려고 이재명한테 12일 날 뭐 이런 완도한다 하니 네. 이재명 방어하려고 네. 또 영장 갑자기 칠까 싶어서 네. 임시에 열잖아. 네. 그럼 이게 1, 2, 3, 4 계속 여는데 네. 이거는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국회의원도 지칩니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좀 쉬야지. 네. 야 이재명 때문에 휴가도 없네. 이래가지고 1년 내내 원래 7월 달에도 쉬거든. 이렇게 방탄하면 또 이게 국민들은 뭘 하겠습니까? 저는 1년 내내 하루 안 빼고 회기를 열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게 언제든지 검찰은 회기 중이 아닐 때는 불체포 특권이 없잖아. 언제가 끝까지 청구한다. 이게 검찰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아, 검찰의 의지. 노웅래하고 다른 게. 이재명이는 무조건 청구한다. 무조건 친다. 예. 이게 예. 세 번째 차이. 예. 네 번째 마지막. 뭐입니까? 마지막 차이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국민의 분노 크기가 달라. 아, 그럼. 노웅래는, 아이씨, 6천도, 뭐 장롱에서 3억이 나왔지. 3억이 나오는데 그게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잖아요? 그때 아버지 뭐 경주사비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8년 전이야. 그 다음에 출판 기념에도 그 돈의 띠지를 보니까 새 돈이잖아. 노웅래도 분노하지. 3억이 넣었는데 기소는 못했지만 그럼 6천이 작은 돈입니까? 아유, 보통 공무원들은 뇌물요. 100만 원 넣으면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500 넣으면 실은 거예요. 500만 넣으면 실은 논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노웅래 돈 받는데 와 돈 봉투 소리 새 야. 돈 봉투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그거 드물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받은 거 또 나왔잖아. 그전에 또 옛날에도 잘 썼는데 예, 이거 또 고맙다. 녹음부터 이게 한동훈 장관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게 피의 사실 공표래. 아 이놈들이 피의 사실 공표는 검사나 경찰이 하는 거거든. 예.
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 그렇지. 일단 표의사적 공표 주체가 안 돼. 주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국회법에 보면 제안 설명을 하게 돼 있거든. 그럼. 그게 구속영장이 다 써져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안 읽어본 거지. 네. 다 써져 있었다, 공개자가. 네. 많잖아에. 네. 그거는 설명한 거지. 그럼. 그게 무슨 표의사적 공표야. 그렇지. 네. 뭐 또 표의사적 공표로 처벌된 예도 없지 뭐. 네. 사모로 됐잖아. 옛날에 박근혜 대도 수사할 때는 실시간 브리핑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건 말이 안 되고. 네. 하여튼 노웅래도 여론은 안 좋아. 그렇지만 이게 이재명이는 막 여론이 100배 1000배 안 좋지. 만배. 네, 김만배 만배. 여론이 안 좋지. 네. 완전히 이재명을 계속 방탄하면 혐의마다 국민이 완전 들굴납니다. 아이 그럼. 그때는 촛불이 아니라. 에이, 이제 햇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크게 보면 노웅래하고 다른 게 네 가지로 혐의가 많고. 그다음에 반란표도 많고 검찰의 구속 의지는 확고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분노가 이재명 훨씬 높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재명이 실전 상황 전쟁이 나면 훈련하고 다르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야 뭐 대충 그냥 잘하지. 그렇지. 이게 방송 끝에 실전입니다 이러면 막 사재기하고 도로 마비 될 거야. 맞아. 와, 아무리 연습을 그렇잖아요. 실전입니다 하면 우리 놀래지. 그렇지. 연습일 때 명방위 훈련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방해하는 민방위 훈련이 아니고 명방위 훈련. 이거는 성공적으로 훈련을 됐지만 실제 상황이 이재명이 딱 체포영장이 오면 민주당에서도 우왕좌왕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반란표도 놓고 그래. 계속 오니 분노도 이렇고 완전히 저 당황해서 오히려 이게 통과될 그래. 동의안이 가결될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네. 이게 첫째 오늘 예. 1번 예. 다른 점 요걸 말씀드리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 주에도 예.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에 뭐 계속 나오더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영학의 폭로 이게 큽니다. 정영학 근데 천화동인 1호의 700억은 누구 돈입니까? 예. 제가 이걸 1년 전부터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측의 돈입니다. 제일 먼저 유동규 했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했지. 그때 정영학에는 기억 안 납니다. 들어 이랬잖아. 부인했잖아. 네. 제가 간사한 자라 그랬잖아. 네. 녹취록도 선택해내고. 근데 이번에 정영학이도 이거는 이재명 측의 돈이라고 김만배를 들었다. 딱 폭로한 거지. 이러면 이게 3인 성호가 아니고 3인이 완전히 똑같은 진술을 뭐, 진실을 밝히고 있잖아. 뭐, 팩트네, 뭐.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유동규, 남욱, 정영 3인이 야 진짜 이게 범인은 저 산에 있는 호랑이가 와가지고 다 이게 잘못입니다. 진짜 범인을 호랑이를 누군지 이재명인 걸 밝히고 있는 거지. 없는 호랑이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있는 이재명이라는 저 산에 있는 호랑이 놈이 내려가지고 우리 가축 다 잘못다. 그렇게 다 폭로하고 있는 거죠. 정영화까지 이번에 큽니다. 왜냐하면 정영화가 모든 1호부터 7호까지 다 짰잖아. 그럼 그러면서 이게 2호 김만배 부인, 뭐 3호 김만배 누나, 4호 뭐 나무, 5호 지 이렇게 쭉 짜잖아. 예. 근데 지도 1호는 이재명 측이니까 그냥 비워놨지. 그렇지. 이게 김만배 거고 김만배로 써놨겠지. 그렇지. 예. 그렇잖아. 예. 이재명 측이니까 유동규, 김용, 정리상인데 그 측이란 거는 이재명이 주범이지. 그래. 포함한 거지. 이재명을 위해 쓰는 돈이잖아. 그래. 저수지. 그래서 그걸 총리라고 했잖아. 나무기가. 이재명의 선거 자금의 용도로만 쓰는 우리 교회 재산을 총률하거든. 요거는 이재명을 향한 모든 재산, 이재명 위해서만 쓰는 이런 데 그 총유 재산이다. 아. 남욱 변호사가 한 것처럼 이걸 이제 그 정영학이가 완전히 폭로해서 이제 남은 거는 김만배지. 김만배도 오래 못 갑니다. 야, 원래 이제 자해 소동이든 뭔가 자해 소동 맞지. 예. 이걸 덜컷에 실려 나가다가 두 시간 뒤에 뛰어넘어버리잖아. 야, 그게 또 찍혀가지고. 참나. 야, 쇼를 하려면 끝까지 그 쇼는 박지훈한테 배우게 돼. 그렇지. 박지훈처럼 휠체어 타고 두눈 가리고 이제 죽는다고 이래야지. 박지훈도 기소됐잖아. 그렇지. 박지훈 기소됐어. 그 김만배 너무 순진해가지고 뛰어넘어버렸잖아. 아, 덜컷에 실려 나가는데. 왜냐면 1시 넘었으니까 기자들 없는 줄 알고 뛰어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자한테 딱 걸렸어. 아니, 그러면 지팡이라도 치고 나가야죠. 그렇지. 아. 지금 이제 김만배 씨도 아마 이제 코너에 몰릴 때는 몰리고 그게 있잖아. 근데 자기도 신경에 변화가 있을 거로 봐요. 결국 다 붑니다. 그래.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언젠가 다 붑니다. 그게 재수의 딜레마고 이거는 이제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끝나는 거죠.
저는 나중에 가면요. 예. 나중에 가면 김용도 봅니다. 김용도. 김용도. 정진상은 안 볼 거거든요. 그건 공동체니까. 가봐요. 정진상은 이제 오히려 이재명보다 더 위로 봐야 돼. 위지. 어, 위지. 이재명을 완전히 만들어낸 게 정진상이거든. 그렇지. 이재명이가 별거 아니잖아. 네, 그럼. 뭐, 그러나 이게 아주 수준하던 하루 변호사였지, 성남에. 그렇지. 이걸 키운 게 정진상이니까. 그러니까. 정진상이는 모르겠는데, 저는 김용까지는 분다. 이렇게 그, 제가 유동규 청구소를 될 때 분다. 분다 그랬지. 제가 방송에서 한 게 다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정량의 폭로는 오고. 세 번째 또 하나 폭로는 오죠? 네. 유동규. 유동규가. 유동규도 이제 오늘 동아일보하고. 동아일보 인터뷰하면서 그 폭로를 이어갑니다. 아, 깊숙하게 인터뷰. 제가 그때 압수해 갈 때 그 자살 시도한 거 있잖아. 이재명이 그 소거가 진짜 보고받아 자기가 자백했잖아. 근데 극단적 선택할 때 그 압수해 갈 때 제가 그때 그 배탈나가 제가 설사했다 했잖아. 이걸 유동규가 오늘 이야기하더라고. 그때 그 상한 음식을 입으로 먹었대. 응급실에 입원하면 영장을 안 친다. 그때 김용희가 쓰레기라도 물어했잖아. 그렇지. 유동규 씨가 그러더라고. 진짜 쓰레기통 뒤집대. 먹으려고. 그 쓰레기통에 상한 음식을 문 거지. 배탈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응급실에 갔더니 배탈가 나 안 시켜주잖아. 너 나가. 이래 구속된 거거든. 제가 다 반응이 맞잖아. 정확하게. 그때 제가 배탈 났다 했잖아요. 상한 음식. 올리기 폭로했고. 또 옛날에 제 방송을 보면 그때 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이재명이 했잖아. 그 이때 유동규가 진짜 배신감 느낀다 했잖아. 그렇지. 왜 김문기하고 유동규가 더 친했거든, 먼저. 이재명 알기 전에. 김문기하고 유동규 친했는데 그게 배신감 느껴서 진실을 폭로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김문기가요, 대장동 이런 김문기가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동규는 솔직히 잘 몰라. 개발 사업은. 인테리어하고 이게 음악하던 사람이 잘 모르잖아. 뭐 그 위에 뭐 할 사람이 없잖아. 이런 실무는 김문기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김문기가 이재명이 대장동 터지니 이재명이 가르치려고 그 Q&A 대장동 Q&A를 김문기가 만들어가 이재명이 교육시킨 이게 김문기야. 근데 모른다고. 그건 모른다 했으니까 이 선거법에 이제 날라가잖아. 큰일 났지. 그러면서 유동규가 이재명이는 진짜 비겁한 사람이다. 비겁하다 이렇게 했고요. 무엇보다 이랬잖아. 이재명 씨 보고 도저히 나한테 왜 그랬어요? 영화 제목처럼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러면서 섭섭함을 했잖아. 이게 아마 영화 이게 저 영화는 안 보지만 찾아봤더니 그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이가 한 말이야.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이가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런 말이 있대? 보스한테 그래. 그러니까 유동규도 이재명이한테 충성을 다했잖아. 자기가 총대 맸잖아. 근데 모든 걸 자기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면서도 야 유동규 내 측근 아니야? 이렇게 무시했잖아. 그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 말 섭섭하게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은 비겁한 사람이다. 이런 걸 폭로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폭로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경기남부청에서 백현동 수사하거든. 경기남부 경찰서에서 백현동 있잖아. 요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의 선거법하고 이걸 되잖아. 그렇지. 백현동 4단계 거기에 유동규가 조사받으러 간 거죠. 그러면서 그랬잖아. 김인섭 씨 때문에. 김인섭 때문에 요원에게 백현동을 상향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정진상이가 유동규한테 한 거예요. 여기 우리 인섭이 형, 허가방, 김인섭이가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정진상이가 말하니까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성남도시공사는 빠지면서 3천 몇백억 이익을 다 몰아줬잖아. 그때 정바울 하고 해가지고 김인섭 씨한테 이걸 모두 폭로한 거죠. 이건 왜 중요하냐면 백현동이 이재명이 그것도 처벌되니까 중요하지만 선거법에서 백현동 이재명은 말도 안 되게 국토부가 압박 때문에 우리가 그랬지. 4단계 올렸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2단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지만 4단계 올렸다 요청한 적이 없어. 그다음에 국토부는 임대주택 하는 조건으로 개발이야. 그런데 이재명은 임대주택 100%에서 10%로 줄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지. 따라서 이번 주에도 유동규 씨의 그 조사와 폭로 가장 결정적인 건 정량학의 폭로. 유동규와 정량학. 그러면 나무까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뭐. 김만배는 이제 뭐 원래 신뢰를 잃어버렸지. 쇼를 많이 가지고. 근데 김만배 저도 김만배도 돌아선다. 이렇게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갈수록 코너에 몰려가는 아주 힘든 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이가 소환 자체는 이제 피할 수는 없고 소환 자체는 안 하면 바로 체포니까 그건 안 되고 가가지고 이제 뭐 서면 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딱 조사를 끝나는 순간에 아마 이제 성남지청은 구속영장 이걸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방탄을 할까 가는데 근데 아까처럼 노웅래하고 이재명은 네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구속된다. 저는 꼬린될 것 같아요. 꼬린돼. 왜냐하면 이게 성남 FC가 뇌물이거든. 재산단위로도 뇌물이잖아. 네. 뇌물은 1억 넘으면 10년 이상이거든. 네. 근데 거기에 두산, 그다음에 네이버, 차병원 이거는 뭐 세 개는 못 빼잖아. 왜냐하면 이게 거기다가 위례, 위례 남욱이나 있잖아. 위례에서도 5억 줬잖아. 성남 FC에. 그러게. 그다음에 들어온 돈을 다시 이게 성과급으로 최대 20%까지 몰래 빼왔잖아. 현금으로, 허위서류로 성과 빼왔잖아요. 예. 이런 걸로 이게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영장은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러네요. 이재명 체포됩니다. 깔끔하게 결론이 났습니다.